선상의 기러기 한 마리 다도의 푸른 설경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히 둥지를 튼 섬. 반만년의 역사를 품은 바다 위의 호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미래 해양강국의 밑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는 섬 안도. 한반도를 품에 안고 미래를 선도해갈 호수 마을이 여러분을 손짓합니다. 500여 명 안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착공한 지 5년 만에 구모도와 안도를 잇는 연도교가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끊어진 물길과 흩어진 마음까지 이어주는 생명의 징검다리. 손쉬운 행정 업무 하나를 보기 위해서도 면소재지가 있는 구모도까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던 아득한 세월. 불편과 번거로움을 섬사리의 숙명으로 여기며 견뎌온 안도 주민들에게 간절한 소망 하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 해안선 길이 총 29km, 섬의 모양이 기러기를 닮아 이름 지어진 섬 안도. 일명 바다의 호수로 불리는 안도항은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천혜의 요새로 예부터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 2007년 연도교 가설 공사 당시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 다량 발굴돼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특히 흑요석의 발굴은 당시에도 일본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만과 고주로 이루어진 안도의 가장 큰 자랑은 전국의 강태공들을 설레게 하는 풍부한 어족 자원과 짜릿한 손맛을 선사하는 햇바위 낚시터입니다. 낚시인들에게는 꿈과 환상의 무대로 통하는 곳입니다. 안도의 풍부한 어족 자원은 여가로 즐기는 사람뿐 아니라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할 수 없는 자산이자 특혜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언제나 싱싱한 수산물들을 마음껏 주워 담을 수 있는 것. 점점 사라져가는 해녀들을 안도 바닷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볼 때마다 경이로운 해녀들의 자맥질. 태왁 하나에 의지한 채 치열한 그녀들의 몸짓이 계속될수록 삶은 또 이어지고 자식 키우는 어미의 꿈도 영그러갑니다. 안도 어촌계에 소속돼 자율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안도 해녀들은 기름진 바다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바다가 생명줄인 이들에게 대책 없이 무분별한 남획은 언젠가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재앙입니다. 때문에 안도 어촌계에서는 꾸준히 종묘를 방류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살아야 섬이 살아나고 인류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반 고기반이던 시절의 옛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안도 어민들은 잡는 어업이 아닌 기르는 어업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정부에서는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 사업을 선정,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안도 지서를 중심으로 풍요로운 바다를 가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수산생물의 인공 산란과 서식장 제공, 우량 수산 종묘 방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바다 목장 사업. 특히 안도 지서는 먹이가 풍부하고 태풍의 영향을 막아주는 최적의 지형 덕분에 안정적인 관리가 용이해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마음껏 먹고 즐기며 커나갈 수 있는 인공도시. 그 안에서 건강한 수산물을 육성해 어민들에게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불안한 수입산 대신 싱싱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어촌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 유물관은 안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6년 전국 최우수 어촌계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안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촌 체험 마을입니다. 안도 어촌 체험 마을에서는 시원한 갯바위와 선상 낚시, 해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은 물론 무인도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항구이자 무궁의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안도에는 건강한 바다 외에도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맑고 깨끗한 해풍을 머금고 자라는 토종 섬 오가피는 육지에서 자생하는 일반 오가피보다 가시가 더 굵어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 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해발 200m의 야트막한 상산으로 향하는 길은 정갈하고 깔끔한 산책로로 조성돼 있습니다. 사방이 확 트여 금호 열도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는 팔각정에서 숨을 고른 후 상산 정상에 오르면 봉수대 터에 다다릅니다.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위급한 순간마다 멀리 마주 보이는 금호도의 망산 봉수대와 연락을 취했던 곳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동고지의 일출을 감상하고 옛스러운 돌담이 잘 보존된 올레길을 걷다 보면 평온한 호수마을의 고즈넉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섬의 자랑은 뭐니뭐니 해도 역시 해수욕장. 안도에는 고운 모래가 너무 깨끗해 이름 붙은 백금포 해수욕장과 파도에 씻기고 세월에 다듬어져 둥글둥글해진 이아포 몽돌밭이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합니다. 자연이 베풀어준 한없는 은혜를 이제는 되갚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해양 생태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우리의 후손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물새 날아다니는 푸른 바다에 희망의 돛을 올리고 그 옛날 황금어장의 부활을 꿈꾸는 섬. 무한한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어민들의 노고가 되어 있는 땅. 바다의 미래를 선도할 호수 위의 섬 안도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